뭐 9월 며칠 모르는 돈이 들어오겠네. 자기도 모르게 표시는 있어요. 제가 오늘 또 들고 온 질문은 네. 이게 또 대운을 빼놓을 수 없죠. 대운 선생님 누구한테나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운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이 이러죠? 뭐 45세 운이 들어왔어. 그런 분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운이 들어왔다는데 왜 운이 안 오르고 힘들어요? 하고 사업적으로 묻는 분이 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래요. 45이라고 무조건 대운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 당신이 태어난 날짜와 씨와 얼굴 간상과 다 맞아떨어져야 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운이 무조건 45에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45에 다 성공을 해야 되죠. 그럼 이게 대운이라는 게 아무한테나 쉽게 찾아오는 건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그럼 이 대운이 올 때 네.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 대운이 올 때는 좀 어떤 느낌을 받나요? 가정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표시는 있어요. 대운이 오기 전에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한번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지. 네, 있죠. 운이 오려면 자기가 가진 게 없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게 다 없어져야지? 없어져야지 다시 터트려져요.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을 그렇게 오래는 안 봤는데 진짜 힘들어서 그분은 진짜 나한테 와서 3만 원밖에 없대요. 3만 원? 콜! 봐줄게요. 그러고 앉아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냥 사러 온 게 너무 평범했대요. 근데 진짜 이 평범을 좀 벗어나려고 사업을 한번 일돈 저돈 끌어서 부모님 땅을 팔고 논도 팔고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진짜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딱 벌리는데 진짜 괜찮더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막 잘 되더래요. 아주 좋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게 찍해 4년 5년밖에 못 가더라는 거예요. 딱 5년째 바닥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집에 파탄이 부부가 이혼을 하고 멀쩡한 애가 뭐 희귀병? 거기 걸렸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러더만 회사가 부도가 아주 그냥 한순간에 그래서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요. 근데 지금 사업이 바닥을 친 이유가 이만큼 바닥을 쳐야 다시 본인이 성공할 거라고. 그럼 대운이 왔을 때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운이 오는지 언제 오는지 저희는 모르는데 점을 보게 되면은 내가 대운이 언제쯤 들어오는지도 나오나요? 어떤 손님 같은 경우는 올해 대운이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말을 뱉는 날이 있고 어떤 손님은 그냥 매달 딸! 딱 그렇게 나오는 정도? 딱 나오는 날짜가 있고요. 정말 네. 대운이 언제 오는지까지 나오는 네네.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올해 당신 가을쯤? 요렇게 조금 풀려서 괜찮아질 텐데? 그렇게 떨어진 경우 있고 그냥 날짜가 뭐 9월 며칠 그쯤에 당신이 모르는 돈이 들어오겠네. 그렇게 운으로 해서 돈이 좀 큰 돈이 들어오겠네. 그렇게 뽑히는 날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점을 봐서 내가 대운이 언제 오는 그 시기를 알고 있는 것도 인생 살아가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죠. 네. 그러면 내가 대운이 언제 오는지 알고 싶다면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면 선생님 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죠?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